사주는 건 못 봤지만 만드는 건 많이 봤다. 특별 간식을 준비하는 미시즈 간장. 싱싱한 채소는 날 것 그대로의 맛을, 떡은 레어로 살짝 데쳐 쫄깃한 맛을 살렸다. 조선시대 대장금이 현대에 환생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터. 정성 가득한 웰빙 떡꼬치, 비주얼까지 완벽했다. 치킨 저희 4명이 먹으려면 2마리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2마리를 먹으려면 시중에서는 뭐 16,000원, 18,000원 한 마리에, 그러니까 3만원이 넘는 돈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한 7,8천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엄마의 손맛까지 더하니 내 형제 입맛에도 그만이었다. 치킨보다 맛있어요. 치킨보다 맛있어요 이게? 네. 되게 쫄깃한 어묵과 떡, 그리고 아삭아삭한 파프리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기보다 돈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미시즈 간장. 21세기 신사임당, 그녀에게 돈의 맛이란? 감칠맛? 감칠맛이요? 네, 감칠맛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있으면 착착 감긴다 그래서 감칠맛 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돈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일 때 그 느낌이 감칠맛 나듯이 아주 행복함을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쓸 때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쓰니까 아주 맛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감칠맛으로 표현되는 게 저로서는 적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곳은 강원도 영월의 젖주 동강. 때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에 버스 한 대가 들어섭니다. 맨발의 청춘 할아버지부터 할머니의 손녀까지 총 출동한 이유는? 아, 오늘 좋은 거다 온다고. 좋은 거잔데. 좋은 거 아버님은요? 뭐 왜 여기까지 왜? 갔다고. 샤넌 물놀이 래프팅하러 왔지? 왔어요. 래프팅. 시원한 물들어가 최고 좋아. 더위야 물러가라. 대결사가 나가신다. 무더운 여름이면 남녀노소 모두가 빠져든다는 래프팅의 시원한 매력. 이 래프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님 동강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네, 제가 동강 래프팅의 원조 홍길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홍길래 대표를 소개합니다. 잠시 후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지금 계신 곳은 래프팅 출발지인 문산나루터입니다. 13km 정도 되고요. 소요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여러분들 안전을 책임질 강사분들이에요. 자, 인사들 나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뒤에 꼬리 끄냐고 있어요. 꼬리 끄. 앞으로 꽂는 거예요. 래프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안전. 그런데 이때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아, 정말요? 네.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네, 네. 이상하십니다. 당황한 할아버지. 그래도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게 별로 없으니 앞으로 가게. 야, 인마, 여기 옛날에 저 우리 군대 갔다 저 천모다 이게 안 맞은 게 대들대로 이렇게. 아이고, 그거 쓰시게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군대. 고려 70이야, 70. 미운 7살 먹었어들 전부. 미운 7살들의 몸 따로 마음 따로 체조 잠시 보실까요?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고 같은 게 많이 예방되는 것 같아요. 안전교육에 이어 몸풀기 체조까지 마치면 드디어 보트를 들고 물속으로 입장. 아니 근데 왜 카메라 저쪽으로 가야지? 아니요, 여기 와야지. 이리 와야 이거. 자, 이제 앞으로 할게요. 앞으로 하나 한샷 엇박자로 노를 젓는 할아버지의 아까부터 방송 출연에 욕심내시는 할아버지까지 문제가 안 되는 학생들 덕분에 강사님은 진땀을 흘리는데 그러는 사이 금류까지 도착한 보트 시원하게 물살을 가른다. 좋아지네요. 금류를 지나고 중간 휴식처에 오자 한숨 돌리는 사람들.
손으로 만져질 듯 생생하게 느껴지는 동강 비.